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드 코리아 ENG의 이수영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운드 코리아 ENG는 미디어 시스템을 설계 컨설팅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실감음향, 잔향가변 시스템 같은 그런 차세대의 미디어 기술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제 공연에 적용되는 기술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연 음향에 실제 종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연의 기술들을 적용하고 테스트하면서 실제 공연장의 현장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하고 렌탈팀과도 같이 호흡을 하면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것을 또 다양한 곳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저희는 이 부스에 총 두 가지의 시연물을 들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잔향가변 시스템의 데모입니다. 잔향가변 시스템은 공간에 잔향을 길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다목적 공연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할 때 오케스트라나 그다음에 현악 또는 합창에 이르기까지 장르에 따라서 원하는 잔향 시간들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헤드폰을 통해서 그 차이를 실제로 녹음한 소스를 통해서 비교해서 들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헤드폰을 통해서 실감음향으로 공연 중계를 하는 그 사운드의 데모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적인 평면적인 스테레오로 소리를 믹싱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노럴이라고 하죠. 그 두 귀의 편차와 머리 모양의 편차 같은 그러한 인체적인 그러한 그 차이들을 함수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소리의 입체감을 훨씬 더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헤드폰을 쓰고서도 좀 더 편안하게 소리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연의 음악 소스들을 비교해서 들어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실감음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서라운드다 또는 그냥 표면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공연에 관계하신 분들도 심지어는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오시면 훨씬 더 실제 실감음향의 실체를 좀 잘 알 수 있고 그것의 효과들을 훨씬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많은 준비들을 했는데 많이들 오지 못하셔서 실제로 거의 못 오셨죠.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후에라도 어떤 다른 좋은 기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기술의 장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소리의 공간들을 좀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